오늘은 그냥 일부러 폼방하고 있어. 오늘 일부러 그 지금 폼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 좀 먹은 다음에, 일단 이거 먹은 다음에 눕방 갈 거예요. 이거 먹다가, 먹은 다음에 눕방까지 하다가, 뭐, 좀 졸릴 때 방송 꺼야죠. 그래서 그냥 핸드폰 새로 뽑은 기념으로 일부러 폰방 한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프리카 TV로는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동영상 촬영하고 그 페이스북 방송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페이스북 방송 되게 짧게 했어요. 그 뭐냐, 판교 갈때 남산 1호 터널 겁나 막히는 거 계속 찍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게 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무슨 찜질방 분위기야? 뭐, 사실 이거 훈제 계란이거든요. 훈제 달걀. 이게 훈제 달걀 제가 지금 집에 왜 있냐면, 이번에 생일 선물로 어떤 분이 진짜 달걀 한 판을 보내줬어. 근데 이제, 여기, 이거. 닭대리 그 국물랑 훈제랑. 거기서 훈제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훈제랑 한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달걀 한판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쩌다가 지금 약간 찜질방 분위기 방송이 되겠어. 아, 채팅돼요? 그래서 약간 오늘 방송이 약간 좀 테스트 방송의 성격이 짙어요. 아까 그래서 어제 오후에 택배가 왔어요. 여기서 훈제 달걀인 것 같아. 그래서 훈제 달걀이 왔는데, 여기는 글쎄 맥반석이었나? 맥반석인진 모르겠고, 참나무 그불 피우면 그 연기 나잖아요. 그 불로 구웠대요. 그래서 훈제래. 그래서 사실 집에서 지금 꽤 많이 먹었는데요. 처음에 30개가 왔잖아요. 진짜 이제 내가 한국 나이로 30살 된다고 그 어떤 그 연구소 아는 대표님이 있어요. 그 30분의 2그 연구소 대표님인데 책도 있어, 30분의 1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초독을 30분 만에 했어. 보통 처음 읽을 때 그냥 훑어보잖아요. 그 훑어보는 거를 저는 30분 만에 끝냈어요. 보통 원래 제가 다른 책 읽을 때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초독할 때. 근데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센스 있게 선물요, 카톡으로 선물함을, 그 카톡 선물함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봤는데 진짜 계란 한 판을 보냈어. 진짜 계란 한 판을. 그래서 그 선물함에서 확인하면 이제 배송지 정보만 확인 그 입력을 해주면 올수 있대. 그 바로 다음 날그 배송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이거 처음 찍은 동영상이 그게 됐어요. 이거 처음 찍은 동영상이, 이 폰으로 처음 찍은 동영상이 이거 달걀 리뷰했어. 달걀 리뷰 동영상 찍었어요. 브이로그. 그래서 살다살다 진짜 계란 한 판을 선물로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는 그냥 한번 먹어본답시고 한 개만 먹었고 이제 두고두고 먹는다고 했죠. 생각해봐요. 그 짧게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30개 다 먹어 한 번에. 그리고 그러면요, 숨 막혀 죽어. 숨 막혀 뒤져요.
일단 그리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물론 스피드 먹방을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자르면 돼요. 자르면 되는데 그것도 그 자른다고 해도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리뷰는 그거였어요. 이번에 그 별다방에서 그냥 그 판교 갔다가 잠깐 폰좀 충전한다고 별다방 들렀는데 그거였어요. 그 코코넛 프라푸치노 있잖아요. 그 코코넛 프라푸치노에 그 에스프레소 샷 들어간 거 그거 또 리뷰 찍었어. 근데 그거 은근 맛있던데. 코코넛 맛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그 조금 그 약간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보단 조금 달 거예요. 바닐라 프라푸치노에다가 샷 얹은 거보다는 덜단것 같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우유에다가 코코넛 향 넣고 보통 프라푸치노 우유 프라푸치노잖아요. 그래서 프라푸치노 그 우유로 그 갈아서 넣은 거에다가 코코넛 향좀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코코넛 시럽이 좀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별다방 거는 에스프레소 샷을 얹어요. 그래서 잘 흔들어서 마시면 좀 그거 되죠? 그 약간 살짝 단 커피 맛? 그 코코넛 많이 드셔보신 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코팜이라든지 제 유튜브에 그것도 있어요. 그 에스프레소 원샷 넣겠지. 설마 아메리카노처럼 투샷을 넣겠어요? 그 아메리카노가 원래 투샷이에요. 더블샷.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우리가 커피 마시는 거에 그 커피는 보통 한컵 기준으로 투샷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샷 추가하라고 하면 쓰리샷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르겠어. 요즘 그 커피빈 있잖아요. 콩다방. 거기서는 뭐 더블 라떼, 더블 아메리카노 그런 것도 파는데 그거에 아마 쓰리샷일 거예요. 네, 기본이 원래 투샷이에요. 그한 컵이 보통 그거잖아요. 그한 뭐냐 원래 톨 사이즈가 한 300, 350ml 조금 안 되잖아요. 그건가? 어쨌든 그리고 그 그란데 사이즈가 500ml가 조금 안 돼요. 한 475ml. 그래서 제가 이제 500ml 텀블러가 있으니까 그란데 사이즈까지 들어가는데 아 라떼랑 모카 위주요. 아 저도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바닐라 라떼예요. 그리고 그 제가 작년에 별다방 기프트 카드를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별다방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바닐라 라떼를 카페라떼 가격으로 마실 수 있어요. 할인해줘. 그러니까 일부 커피 메뉴들을 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약간 그런 인기 메뉴들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기본적인 커피 가격들. 사실 기프트 카드 쌓아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쿠폰 생겼더라고요. 그한 다섯 잔 마시면 그 그린랩에 올라가는데 그린랩에부터는요. 생일에 쿠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쿠폰이 생겼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계산하면서 지식탱이다님 쿠폰 나오셨어요. 해가지고 그 닉네임 지식탱이로 할 거. 그래서 별다방은 그거잖아요. 또 육성으로 하잖아요. 그 진동벨 없잖아요. 별다방은 진동벨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지식탱이다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 아, 물론, 그 닉네임 불린다고 해서, 뭐, 그, 자기, 쪽팔릴 거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보통 그런 다방 같은 데 오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그냥 특이한 닉네임 누군지 얘기 잘안 들어요.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들도 다뭐 노트북 보든지 뭐책 보든지 뭐 그런 게 하기 때문에 쪽팔릴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 자기 그런 브랜드 네임으로 그 닉네임 한 사람들은 그거 자체는 이제
브랜드 효과라고 보는 거지. 그렇고, 하여간 조만간 쿠폰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별다방 닉네임 생겼을 때요, 한번 그 드립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결제 안 하신 고객님, 그리고 뭐 오늘도 혼자인 고객님 뭐 이런 거. 나 솔로예요 고객님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지식 테이너로 했죠. 뭐 꿀리교 있나?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중에 해야 돼. 그래서 그 닉네임 되게 잘 정해야 돼요. 그 윤댕님이 처음에 아프리카 TV 닉네임이요, 잉잉이기였어요. 잉잉이기였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윤댕을 아마 바꾸셨나봐. 그분이 원래 지금 본명이 이유미이시잖아요. 네. 모르겠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개명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그 앞. 아, 잉잉. 그랬고, 뭐냐. 한나님은 아마 닉네임 안 바꾸셨을 거예요. 왜냐면, 한나님은 그냥 본명으로 하시는 거잖아. 그냥 본명으로 방송하시는 거고. 그리고 모르겠어. 대도님 같은 경우는 자기도 뭐 닉네임 관한 얘기가 유튜브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분은 영어로 닉네임이 원래 그 버즈빈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디 입력할 때. 근데 아 현재 게 원래 옛날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 본명으로 바꾸신 적이 있어요. 잠깐 본명을 바꾸신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한나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베비부터는 생일 케이크가 오거든요? 그니까, 베비부터는 생일 케이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해서, 원래 그때 적는데요. 그, 베스트 BJ 신청할 때, 생일 케이크를 언제 택배로 받을 건지를 그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적어서 받을 때그 한나님 케이크에는 그냥 본명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명으로 갈 거냐, 그 이름으로 갈 거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약간. 분명 나는 지금 혼방인데 여기 지금 스탠드 불도 켠 거예요. 그 조명 때문에. 약간.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딱 집에 와서 그 샤워하고 나서 지금 딱 머리 말리고 나서 혼방 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달걀 먹으니까 진짜 무슨 찜질방 기분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이거 수건도 있는데 이거 양말을 만들어야 되나? 어쨌든 아 양말이가 잠깐만요. 이거 안 만들어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잠깐만. 양머리를 이거 아마 그 가로로 그 3등분해서 해야 될 거예요. 가로 3등분 그리고 이렇게 3등분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잘 못 말아요. 하나 둘 그리고 셋 한 번 더 아우 힘들어. 그리고 이쪽도 하나
둘. 너무 세게 만것 같은데? 셋? 한 이쯤 말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살짝 벗겨낸 다음에 아니 근데 머리가 좀 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잠깐만 머리는 좀안 올라왔고 하여간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잠깐만 머리가 머터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아 이쪽 눈썹은 좀 보이자. 이렇게. 아 사실 이거 똘똘 말고 좀 벌린 거예요. 맞는 것 같아. 딱이요. 이렇게 훈제달걀까지 먹으니까 딱 진짜 찜질방 그 분위기다. 아, 네, 지금은 생방송 맞고요. 황토색 티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건. 그건 없어. 차라리 요 흰티에다가 여기에 뭐 찜질방 로고가 새겨져 있으면 진짜. 그렇다고 내가 뭐 찜질방에서 뭐 가져온 건 없잖아요. 고등학생임 하는데 저 생일 선물로 이런 거 받는 사람이에요. 계란 한 판. 핸드폰 보여줘요. 지금 이거 핸드폰 카메라로 방송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여주죠? 핸드폰 카메라로 방송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갤럭시 S7을 이제 수요일에 개통을 했어요. 수요일에 개통해서 이제 목요일에 동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찍어봤고 생긴 게 사람이 아니라고 목요일에 그 핸드폰 동영상 한번 처음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방송까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리고 아니 모바일로 방송하는데 어떻게 그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여기 앞에 뭐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아 거울 조그만 거 하나 있네 이거. 자, 포켓 거울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아, 보조 배터리요? 좀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거 샤오미 10,000mAh 요거 이거는 협찬 이것도 협찬 이것까지 협찬. 두 번째 거 책임져. 비즈니스 미터인데. 그리고요. 근데 이거 용량은 이게 제일 크죠. 이게 10,000mAh인데 원래 한 이게 한 25,000원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냐? 특별 할인 판매하는 때를 노려가지고 19,800원 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니 이렇게 받은 게 3개가 더 있는데 뭐 굳이 뭐더살 필요 있나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 그 콘센트에 지금 유선 충전을 꽂아놓은 거거든요. 콘센트에 유선 충전을 뽑아놨는데 그 이거를요 샤오미 배터리에 꽂으면요 충전 속도가 좀 느리다고 그 정품 배터리로 충전하세요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샤오미를 싫어하는구나. 약간 그런 실험 결과를 도출해냈고 혹시나 해서 내거 노트북 한번 꽂아봤거든요. 삼성 노트북이니까. 삼성 노트북에 그 충전 그 USB 3.0이 있어서 꽂아봤는데 거기에다가 하니까 정상적인 유선 충전 시간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삼성 거라 정품이야 이거지. 삼성 거 쓰라는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핸드폰 바꾼 기념으로 야외 방송 컨텐츠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전 속도가 느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자회사 제품 진짜 이 샤오미라는 여자를 싫어하는 그 엣지 있는 여자야. 삼성이라는 남자가 그렇게 좋대. 방송 컨텐츠요? 평소에는 제가 이제 지금 노트북 웹캠으로 캠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토크 방송하는 거 하고 배고플 때 먹방하고 그 역사 얘기도 가끔 해요. 그뭐 역사적 기념일에 뭐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는 그것까지예요. 그 한국사 능력 시험하고 그 고3들 학력 평가 모의 평가 역사 과목들 해설 방송까지는 해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 또그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는 그치? 왜냐면 평소에는 웹캠이 저기 있었는데 지금 카메라 여기 앞으로 좀 당겨놨으니까. 근데 한국사 능력 시험 해설할 때는 50문제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 해설 방송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해설하는 거는 녹화로 따로 뜨고요. 요즘은 그래서 시험 끝난 날 밤은 그거 하고 있어요. 시험 끝난 날 밤에는 그냥 몇몇 문제 질문을 받아요. 굳이 양머리 해야 하나요? 아, 아까 씻고 와서 머리 말리는 거. 씻고 와서 머리 말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생일 선물 받은 훈제 달걀까지 먹고 계신가? 딱 지금 찜질방이랑. 진짜 생일 선물로 계란 한 판을 받을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어. 진짜 계란 한판 보내준 사람 있어요. 진짜. 그래도 어느 티도 그렇고 황토 벽지도 없는. 하여간. 아, 맞다. 내가, 아까 저녁에, 이제, 판교 갔다 그랬잖아요. 판교 가서, 그 창의 세미나, 그 나왔던 분이, 아는 분이었어요. 샤오미 케이스웨어? 이걸 왜안 켜냐면요. 지금 이거를 켜서 여기다 꽂는다? 그러면, 이게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방송을 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하드웨어 디코더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디코더로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배터리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요. 근데 아마 이거 꽂으면 아마 배터리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닳을걸요? 방송 중에는. 그래서 이거 꽂으면 정품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꽂아놨어요. 그냥 콘센트 꽂아놨어.
죽이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아지는 기이한 녀석.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 샤오미 꽂으면요 한 6시간 기다리면 충전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풀 충전하려면 6시간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무슨 앱을 돌리면 안 돼요. 앱 돌리면 안 돼. 아마 지금 이것도 잠깐만요. 배터리 그나마 지금 이거는 지금 충전 중이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씨 상태 표시 작업 그 제목 표시지 안 내려오네. 하여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 USB 선을 바꿨어요? 사실 USB 선은요 그 옛날에 갤럭시 S1 때 쓴 거하고 3 때 쓰는 거하고 선 굵기가 달라요. 선 굵기가 다르고 그리고 요즘 그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그 USB 어댑터는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선을 연결하는 그 빨간선, 까만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두 개인데 그 진짜로 전류가 흐르는 선 두 개인데 그거를 이제 절연을 한다고 뭔가 그 코팅을 해놨어요. 안에 코팅을 해놔서 그래서 선이 두꺼운 거예요.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충전기 그 어댑터가 예전 거보다 전력이 좀 세대요. 그래서 급속 충전이 됐나? 그리고 이것도 사실 원래 이거 삼성 거는 아닌데 그 무선 충전 기능 되는 거라고 이번에 그 뭐냐 가족들의 그 이거 항공 마일리지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걸 증정품으로 온 거예요. 원래 삼성에서 나오는 거 그 서로 등만 대면 그 충전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딱 코드 꽂고 그거는 그 그건 요 원래 별도 구매예요. 한 몇만 원 나간대. 근데 이제 어제 이거 처음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개통 후 최초 통화의 기준으로 별도 구매예요. 그걸 기준으로 그 7월 안에 최초 통화를 하면요 그 삼성페이 이벤트 몰 15만원 할인권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그거 땄어요. 그 15만원 그 할인 쿠폰 따가지고 근데 다른 거 뭐 모르겠어. 그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아 피자 대우가 그 블루투스 삼성 그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좀 나중에 하고 차라리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많잖아요. 글 쓰는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태블릿 그거 한 4만원에 살 수 있을 때 살려고. 직업이 뭐예요? 공부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활동하는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1인 연구소로 운영하는데 지식 컨텐츠 연구소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공이 역사였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인문학자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야구 기사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계속 막 극적이고 뭐 SNS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뭐 블로그에 글 써달라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달라 뭐 가끔 그런 거 들어오는 것도 엄청 가끔 있어요. 그래서 SNS 하다가 그다 블로그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도 제작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TV와 같이 하게 된 거죠. 하는 거 되게 많아요.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적정거리 유지를 참네. 참 시크해. 참 시크해.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뒤로 더밀 공간이 있나? 조금 있긴 있네. 아, 아니면 눈빵 가라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것까지 먹고, 눈빵 가야지. 지금만 컨셉이에요. 그 머리 말리고 달걀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방송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컨셉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훈제 달걀. 아니, 생일 선물로 그 아는 그 30분의 1 연구소 대표님이 그 저한테 카톡으로 그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거. 닭대리 달걀. 이거 진짜 계란 한 판을 보내신 거야. 진짜 생일 선물로 계란 한 판. 그래가지고 한번 하룻밤 망설였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이거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안 받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40대 후반이신데. 아니 나 50대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죠. 받으니까 바로 하루 만에 대한통운 택배 카톡이 오더라. 대한통운 택배로 카톡이 와. 그래가지고 받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폰 바꾼 김에 이제 야외 방송 좀 가끔 해보려고. 야외 방송 중에 이제 그런 것도 개근하고 있어요. 그 뭐냐, 역사 유적지 야외 방송? 그거 정도는 일단은 그 거리 이동 요금이 좀 별로 없는 쪽부터, 그 일단 수도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나중에 가면 제작비 엄청나게 들 거야. 왔다 갔다 하면. 수도권부터 해야지. 샤오미 배터리요? 혹시 그 뭐냐, 코엑스 가시면 그 전시장 A홀 그 건너편에 그 링코라고 그냥 각종 다양한 거뭐 파는 매장 아시죠? 거기서 특가 할인을 한 거예요. 그 일시 할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교보문고 하트랩스도 뭐 그런 거 하듯이 뭐 그냥 뭐든지 세개 골라서 뭐 9,900원 뭐 그렇게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가 할인한 거예요. 왠지 떨이 같아. 약간 근데 일단은 결론은 삼성은 샤오미를 싫어하는 걸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아이폰에 그 교보문고 하트랩스가 또 샤오미 있어요. 그 교보문고에 하트랩스도 묶여 있는 데도 있고요. 요즘은 그 교보문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뭐냐, 디지털 코너를 따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이거요? 그냥 모델명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모델명은 이거야. 모델명은 이거. 아, 이거 흐릿 초점 조절이 안 되네. 역시 카메라가 좋아도 이게 스트리밍이 사실 조금 그래요. 스트리밍은 약간 조금 떨어진대요. 그리고 사실 성능은 원래 이 전면 카메라보다 저기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 화질이 좋아요. 샤오미요? 뭐. 전에 핸드폰 쓸 때는 쓸만은 했어요. 전에 핸드폰? 아직 공기계 처분 안 했는데, 이거. 갤럭시 S3. 그쵸?
그렇죠. 많이 팔리긴 하죠. 근데 이제 요즘 나온 최신 기계 있잖아요. 요즘 나온 최신 기계는 이 샤오미 꽂고 충전을 하기에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류 전송이 좀 늦는 것 같아. 1400? 거진 비슷한 거네요, 이거하고. 어쨌든. 이게 아마 산 지 한 달 안 됐어요. 물 마저 마시고 누워야지. 하루에 얼마나 가요 하시는데, 아마 이게 S3가 전류가 아마 한 2000에서 2500 사이일 거예요. 이게 전류가. 근데 제가 알기로 S7은 한 3000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류가.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두 번 반 정도? 어쨌든. 근데 S3는요, 이게 아마 한 얼마짜리였지? 이게 한 2500에서 3000 사이거든요. 근데 S3로는요, 이거를 한 두 번 반 쓸 수 있었어요. 참고로 최대생님 접은 거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라서 그 뭐냐, 멀티태스킹이 안 돼. 방송 보면서 뭔가 딴 거를 못 해. 근데 갤럭시 시리즈는 그게 있거든요. 그 뭐냐, 멀티 윈도우 기능이 있었어요. S3부터.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쓰고 있어요. 이거요? 19,800원. 그러지 마요. 저 그러다 택배로 넣을 거야. 아, 맞다. 나 안 그래도 이제 그 뭐냐, 갤럭시 탭 A 살 건데. 아, 쿠팡. 그 이거 개통해가지고 그 삼성페이 이벤트몰에서 15만원 할인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쿠팡권은 정품권 구해 오겠죠. 왜냐면 소셜커머스가 신뢰성을 좀 올리려면 정품 써야지 당연히.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이벤트몰에서 15만원 할인권이 쿠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쿠폰을, 그, 뭐, 몇 년 전에 샀는데, 뭐, 그, 하트가 뜨지? 아. 옥션이 평균적으로 좀 더 싸요.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옥션은 그거잖아요. 옥션은 뭐냐, 판매자가 한 제품에 대한 판매자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 그 계속 바뀌잖아. 무슨 경매잖아 그거. 그래서 아, 쿠팡 사실 나도 학부생 때는 막 쿠팡 팀원 막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개통하면서 이제 15만원 그 할인 쿠폰을 쓰면요, 갤럭시 탭 A6 버전을
이렇게 갤럭시 탭 A6 버전을 그 38,000원에 살수 있어요. 그래서 쿠폰 적용과 38,000원 해가지고 38,000원이면 한 달 안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살려고요. 한 달 안에 38,000원 그거 살려고. 그래서 노트북, 폰, 탭 그렇게 3종 다 갖추고 모르겠어. 나중에 좀 더 생기면 데스크탑까지 풀세트 해야지. 그렇게 풀세트 해야죠. 사실 탭 살려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뭐냐, 차 안에서 노트북 꺼내기가 약간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냐, 맞아, 노트북은 그거 있을 때가 편해요. 노트북은 책상이 있어야 돼.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냐고요? 아, 같은 거 내 거랑 지금 2시 13분. 글쎄요, 오늘은 그냥 폰방이니까 한 3시까지만 하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은 이제 와이파이용이니까 주로 뭐 전자책 그 책 읽거나 아니면 뭐 좀 뭐 문서 같은 거 뭐 넘겨보고 뭐 그럴 때, 아니면 이제 그 이제 블로그 글쓸 때 뭐 그럴 때나 좀 쓰려고요. 야외에서 블로그 쓸 때 그럴 때 조금 쓰고. 물론 노트북 읽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지. 그리고 무슨 갤럭시 탭 S인가 그 약간 그 노트북 모니터 사이즈만한 그 태블릿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태블릿에 윈도우즈 10이 깔려있더라. 아, 1400짜리 인터넷 보면 비싸요? 만짜리 차이 심한가? 뭐 어쨌든. 자, 아, 지금 4만원 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제 셀카 삼각대를 일로 옮겨서 콘센트를 옮기고 대용량 보통 그 정도 해요. 이거 이렇게 잠그는 거죠? 자, 이제 침대로 왔어. 침대로 왔어. 자, 이제 방제를 바꾸고, 방제를. 방제를 눕방으로 바꿨어. 이렇게 보니 아재 느낌. 아니요, 저기가, 잠깐만. 한번 잠깐 돌릴게요. 사실 내가 저렇게 방송해요. 네, 이렇게 방송해. 이 후면 카메라가 훨씬 좋죠. 저렇게 방송하거든. 아이고, 이렇게 눕방을 해보는구나. 아이고. 아, 축하해. 근데 이것도 각도 잡기가 힘들다. 각도 잡기 되게 힘들어. 이런 사실 아 쩐다. 이거 아이 이제 이거 빼야지. 아, 3분 이따 자랑할 거예요? 아이고. 아, 이러면 배가 나오네. 옆으로 놓아야 되겠다. 이러면 배 나와. 배를 좀 가려야 되겠어. 아,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잠 오면 끄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피곤할 때 눕방 해야 되겠다. 아 이거 그건데요. 삼각대 거치대인데 침대에 잡아놓고 하라고요? 근데 그거면 오히려 조금 아 각도 잡기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잠깐만 높이를 조금 낮춰볼게요. 삼각대를 조금 줄이면 이거다. 오케이. 이러면 좀 낫다. 이 베개로 허리를 좀 받치면 그러기 편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핸드폰? 원래 이게, 그, 출고가는 사실 꽤 돼요. 아, 이해됐어. 출고가는 좀 되는데, 그, 가족들 중에, 이거 통신사 SKT요. 저 SKT VIP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중에, 그, 아, 836,000원? 이게 갤럭시 S7 64기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들 중에, 그, 항공사 마일리지가, 그,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 한, 18 정도 결제했을걸요? 그래서 생일 찬스로 받은 거기 때문에 생일 찬스로 받은 거라 18 정도로 그렇게 가족의 항공사 그 마일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핸드폰 켤 때요 보통 그 통신사 요금 나오잖아요 그 통신사 로고 나오잖아요 통신사 로고 나오는데 그 여기는 항공사 로고가 나와요. 아, 데이터요? 지금 이게 밴드 5일이거든요? 밴드 5일인데, 5구로 좀 해주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밴드 5일에다가 그 안심 옵션을 붙여놔가지고, 그, 뭐냐, 6.5기가 초과해도 그냥 3G 속도로 바뀌고, 그, 뭐냐, 요금은 그 안심 옵션 요금만 몇천원 그거 내면 그거 초과 안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거 몇천원 내느니 글쎄요. 그냥 차라리 5구로 해주지. 그러니까 아 네와팅님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5구 쓰면 아니야 5천원은 아닐 거예요. 그 5구 쓰면 그거잖아요. 한 달 그거 다 쓰면 그 이제 다 쓰고도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라고 그 하루에 2기가씩을 얹어줘요. 그래서 하루에 2기가씩 그 끝나면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3G 요금으로 3G 속도로 내려가고 요금은 추가가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안심 옵션 바로 3G 속도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니까, 다 쓰면 그 속도 느리게 무제한 되는 거. 근데 이제 400kbps 밖에 안 된대요. 1초당 400kb 밖에 전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막, 뭐, SNS 쓸 수 있고, 뭐, 각종 뭐 카톡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그 더,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그쵸. 사실 그래서 나는 5구나 6구 좀 쓰고 싶었는데 이씨 맞아 영상 보는 데는 유튜브에서
엔간한 게 버퍼링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엔간한 게 버퍼링이 안 돼. 차라리 오고,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야방하다 데이터 떨어지면, 아, 근데요. 제가 아까 그 데이터 다 떨어진 다음에 그 페이스북 방송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연결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화질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프리카 TV도 모르겠어. 한번 테스트는 해볼 건데 만약에 속도가, 신호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이거를 야방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8월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본방에서 자주 끊겨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그 3G 속도만 불편할 것 같은데 BJ들은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어. 그 이제 모바일 야외 방송 많이 하는 그 까르님 있잖아요. 까르님도 약간 우리 거랑 비스무리한 그 요금제 쓰는 것 같아. 어쨌든 저 사람 뭐야? 아, 참 우리 방은 매니저가 없으니까 이게 고매가 없으니까 모바일 방송하면 강퇴를 못 시켜. 아니 나 할 수 있나? 한번 눌러봐야지. 안 되네. 이런. 어쨌든. 뭐 저렇게 도배하다가 뭐 블락 걸려서 쫓겨나겠지 뭐. 도배 세 번이면 블락 되는 거 알죠? 저분 저러다가 한번 이제 뜸해지면 책임되는 거다. 핸드폰이요? 가장 핸드폰이요? 이거 가장 최신 건데? 요즘 나온 것 중에 제일 최신인데요? 뭘, 씨. 뭐, 어그로는 좀 끌리겠네요. 아, 매니저요? 그, 눕방이니까 누워있는 거지. 손 여기 있는데? 응. 차마 세 번째 손가락은 못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일일 매니저는요, 일일 매니저는 그냥, 그 접속자들 중에서 일일 그 임시 매니저로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임시 매니저들은 그 방 나갔다 오면 매니저가 풀려요. 그리고 고정 매니저는 팬클럽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냐 열혈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약간 그렇고요. 다시 들어왔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뭐냐 부배님하고 뭐 대도님 같은 경우는 고정 매니저 안 두시던데 이거 핸드폰 왜 별로예요? 뭐라 안경 닦아 이거 지금 빛에 굴쩍 되는 거야. 그치 부배님은 리액션이 그라샤죠. 대도님은 딱히 뭐 리액션 없으셔. 그분은 게임해야 되니까. 오히려 게임 DJ들은요 리액션 별로 없으세요. 왜냐면 자기 게임해야 돼. 그리고 원래 자기 컨텐츠 방송하는 BJ분들은 컨텐츠 방송할 땐 리액션 안 하세요. 그렇고 아니 로이저님 무시하는 게 아니죠. 사실 리액션이 너무 과해도 문제야.
아, 로이즈님 저보다 키 커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도 뭐 판매를 하나봐요, 핸드폰을. 아이고야, 오늘 어그로 많이 몰리는구나. 미치 왜 이렇게 짱이냐고. 작다고. 응? 능력치 없는 거 아니에요. 꼭 대물이어야 좋은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그 마일리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활용한 그 약간 쇼핑몰이 있어요. 님도 어릴 땐 작았잖아. 오늘 왜 이리 어그로들이 많지? 눕방이라 해서 역캠인 줄 알고 기대했어? 참네. 해리포터가 너. 아니, 해리포터면 여기 이마에 흉터 있어야지 흉터 없잖아요. 아, 나이 공개요? 아, 맞네. 모바일 채팅은, 뭐냐, 모바일 방송은 자동 메시지가 안 떠서. 뭘 손으로 올려. 뭐 이거? 내 닉 보면서 뭐 하는 거냐? 왜요? 그 닉네임을 말해주길 원해요? 그, 예? 되게 뭔가 좀 그런 단어인데? 한 손? 이거요.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꼭 통신사랑 제휴한 거 아니고 통신사는 자유인 것 같아요. 통신사는 자유고 그냥 항공사가 그 마일리지 해가지고 단말기를 그 마일리지 적용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전 나이가 좀 있는지라 봐도 별 생각 안 드네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지. 저분 책은 풀렸구나. 어? 저러다가 이제 빌라 걸리겠지. 근데 요즘요 그런 사람들 있다? 이게 누워있어서 폰 돌려봤는데 그게 다 보기 싫어. 뭐 여기 와서 로이 가서 외치고 있어. 아, 이래서 역캠분들이 고매를 그 쓰는구나. 이래서 역캠들이 고매를 쓰는 거구만. 몇 살이냐니. 아이고야, 오늘 시청자 숫자 좀 올려보자.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시청자 숫자 좀 올리자. 뭐 나이요? 민증 까면 계란 한 팔이다. 어쩔래요? 뭐 팬들 뭐 어떻게 다 불러오려고? 재밌는데 시청자가 왜 없긴. 뭐 개늙었어. 그래, 응? 그래서 니 거는 뭐 대물이야? 아니잖아. 로이조님 매니저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가끔 로이조님 녹방 보는데 매니저 안 걸려있던데? 사람은 다 언젠간 늙어 뒤지죠. 그쵸.
뭐냐. 어차피 뭐 저거 나도 내가 쪽팔려 그럼 대화명 바꿔요. 뭐 덕분에 뭐 방송국의 하이라이트는 남겠네. 채팅 활발하다고. 채팅 활발하다고 뭐 하이라이트는 남겄어. 저거 도배 안 걸리나? 뭐냐 BJ가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귀여워요. 고마워요. 까기 힘들어? 내가 그렇다니깐요. 근데 이게 너무 까기 힘든 것도 그런 게좀 문제예요. 뭐냐. 안경 벗으면 극혐될 텐데? 뭐 벗으면 나간다고? 뭐 나가든가. 표정이 해맑기는 해. 아니 뭘 벗고 있어요. 아니 근데 벗으면요 글씨가 잘안 보여요. 나는 벗으면 글씨 잘안 보여. 아 맞다, 지금 내가 이거 침대 위에 지금 삼각대 올려놓고 있거든요. 침대 위에 삼각대 올려놓고 있으니까 머리를, 아니 이게 머리가 좀 약간 좀 세요. 그래서 안 세워져요. 뭘 다른 것도 세워. 아유 어쨌든 뭐 벌써 안 세워져요가 아니고 내가 뭐 다른 걸 굳이 뭐 지금 세울 필요가 있어요? 방송 중인데? 그러니까 세 번째 다리가 왜 지금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왜 써? 아니 필요할 때만 써면 되잖아. 필요 없을 때까지 쓸데없이 그 쓰려고 해. 네? 여러분들 세 번째 다리 아무 때나 사면요 오히려 그거 사람들한테 눈 뜨여서 그거 안 좋아요. 뭐가 서 지금. 어쨌든 쓸데없이 쓰면 안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힘만 떨어져요. 여러분들 수명 단축돼. 응? 빨리 죽어요. 타고난 수명보다 일찍 죽게 돼. 뭐냐 우리가 뭐 지증왕도 아니잖아요. 아 맞다, 그 지증왕 전에 왕이, 아, 추천은 누르고 가요. 다음번엔 대화명 좀 바꿔서 들어와요. 블라인드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님이 한번 해봐요. 2분 동안 화면이 까말걸? 채팅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나가기를 누르거나 그 뭐냐 채팅에 치거나 하면 그 강퇴될걸? 어쨌든 블라 상태에서 타칠 수도 하면 강퇴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침대 위에다 삼각대 올려놓고 있잖아요. 아이디어 생각났다. 잠안올때 이제 여기다 이어폰 꽂고, 누워가지고 커버 저리 강퇴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해보고 싶어서. 근데 저 사람요 그 뭐냐 그거 되잖아요, 그
플라를 몸소 씻어냈어. 근데 요즘은 그거예요. 그 뭐냐 PC로 방송하거나 그 PC로 매니저 보는 분들은 강퇴를 취소해 줄 수 있어요. 모바일 매니저는 강퇴 취소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강퇴 취소해 줄 수도 있다? 근데 뭐냐 저 사람은 아니 근데 모바일에서는 그 매니저 지정 못해요. 모바일에서는 BJ도 매니저 지정 못해요. 아 근데 강퇴 취소 안 해도요 그 방송이 끝날 때까지만 강퇴가 적용이 돼요. 니방 하면 다시 들어올걸? 그래서 뭐냐 또 사람은 나중에 대화명 찾아서 블랙걸로 하지. 대화명 찾아서 블랙 걸으면 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세 번 강퇴되면 블랙이에요? 아, 그래요? 또 와요? 방송이요? 방송은 시간 되면 매일 해요. 시간 되면 매일 하고 아, 세 번 강퇴되면 24시간 동안 그, 아, 입장을 못 하는 거예요? 니방대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니방대면 다 풀리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니, 뭐, 그러니까 입장은 되죠. 아, 채팅을 못 쳐요? 하긴 근데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 그 도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BJ하고 매니저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팅방을 얼리면 그 채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BJ하고 매니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BJ들은 녹방 틀면서 어? 최대생일 고매? 글쎄 한번 생각해볼게요. 내가 그동안은 매니저를 안 뒀는데 그 이제 내가 캠방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PC 캠방을 할 때는 채팅방 관리를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그 모바일 방송할 때는 솔직히 그러니까 외부기기 방송할 때는 약간 필요할 때가 있긴 할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그 내가 PC를 한번 손 좀 볼게요. 설까 나만큼 매일 들어온 사람 없어요. 그건 인정. 그거는 인정.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그리고 되게 그거예요. 아 미켈님도 미켈님도 요즘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다른 방송 들어가서 채팅하다 보면 그 방에 있던 분들이 가끔 제 채팅에 그 들어온 적 있어요. 아 근데 미켈님은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이 오늘까지 여행 갔다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 저분이 그 팬 가입해 있는 그 팬니캐논 BJ분이 오늘까지 여행 갔다 온대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방송하려면 이건 제 예상인데 그냥 이번 주말쯤에나 정상적으로 방송하실 것 같아. 이번 주말쯤에나 정상적으로 방송하실 것 같고 근데 유튜브는 계속 올라오던데요? 유튜브에 편집자가 있으니까 아 주신다고 하신다면 뭐 모바일하고 돌리면 되지만 써도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도 매니저 기능이 되니까
지금은 되게 뭐냐 어그로 분들은 다 나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내 방이 사실 그렇게 나머지는 쳐줘 뭐. BJ 포함해서 세 명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방송 인원수에는 약간 지금 에러가 걸린 것 같아요. 약간 에러 걸린 것 같아요. 그렇고 아 면접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밴드 5일로 걸려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야외보다는 아 이거 그 모바일 방송 그거 하면 되겠다. 이거 부엌에다가 삼각대 놓고 쿡방 해야 되겠다. 부엌에다 삼각대 놓고 쿡방 해야지. 아 구현동화요? 아 원래 닉네임으로 돌아왔어요 저분 지금. 원래 닉네임으로 돌아왔어. 칙칙폭폭 토끼가 기차를 칙칙폭폭 토끼가 기차를 타고 놀러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네 원래 닉네임이에요. 어쨌든 어차피 뭐 폰 바꿨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그냥 가끔 부엌에서 방송도 해야 되겠다. 부엌에서 아마 낮방송은 부엌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엌에서 낮방송하면 그때는 쿡방이죠 뭐. 쿡방이나 좀 점심 먹방? 뭐 그 정도는 부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만. 아, 군대는 갔다 오셨다고 물어보더라고. 뭐 어쨌든 하여간 뭐 아 남자구나.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여캠분들 중에서도 그 뭐냐 여캠 팬닉 그 다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뭐냐 남녀 팬 비율이 그 비슷한 분들 BJ들 많아요. 그 뭐냐 이브님도 여자 팬들 많고 윤댕님도 여자 팬들 많고. 그러니까 대도님하고 윤댕님은 이제 팬을 거의 공유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거의 팬 공유하잖아요. 이제 부부니까. 지태님이랑 나이 비슷하죠. 제가 아마 그 최군님하고 동갑일 거예요. 파비 중에서는 최군님하고 동갑이에요. 파비 중에서는 최군님하고 동갑이고 철군님이 저보다 어리더라. 놀라운 건 철군님이 저보다 어려. 그렇고 네. 아마 88일걸요 철구님? 제가 알기로는 88인가 그러고 로이조님도 아마 저보다 젊고 내가 동안이에요? 아 진짜 벤츠님도 나보다 어려. 근데 벤츠님은 사실 그거잖아요. 약간 흔남 스타일이잖아. 아 동안은 아니고 흔남. 엠브로님을 내가 나이로 몰라서 그러는데 엠브로님도 약간 좀 어려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예 이제 키도 크고 체격 자체가 크시잖아 엠브로님은. 그래서
그리고 약간 저보다 나이 많은 BJ들 중에서 약간 동안 쪽이 아 오늘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약간 셋이 다 됐네. 아 배가 아파서요? 뭐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나도 오늘은 좀 이만 좀 이제 방송 종료하고 나 이대로 좀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그래도 폰 방송 테스트 해본다고 처음으로 이제 그냥 눕방 해봤는데 예, 늦기까지 예, 눕방 같이 누워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내일은 집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캠방할 거고 아마 뭐 부엌에서 방송하거나 밖에서 방송할 일 있을 때 아마 폰방을 할 것 같아요. 아 PC예요. 그냥 방에서 방송할 때는 그냥 이제 노트북 캠방에 다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봐야죠. 어쨌든 지금까지 지식테이너였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안녕.